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왜 너무 귀엽죠? 들었다 왔어. 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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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잘했어. 아이고. 아이고 있다. 앞머리 이제 앞머리 추고. 그러면 여기서 디자인 커트하고 여기 마지막에 자를게요. 오늘 한번 약간 힘들 것 같긴 한데 나도 내가 제일 힘들 것 같아. 아까운데? 어 10cm 정도는 짧아질 것 같은데? 와 10cm나요? 어, 와 진짜 머리 잘려 넣었어. 이게 보이세요 머리카락? 뭔가 슬픈데? 귀에 바람이 들어와요. 왜 이렇게 시원하지? 점점 내 귀가 보이기 시작했어. 애기 머리 같아. 그래서 제가 맨날 샴푸만 하잖아요. 스타일링이 안 돼. 안 돼요. 드라이가 아예 안 돼요. 너무 워낙 찰랑찰랑한 머리여가지고. 그리고 해도 다 죽어요 빨리. 드라마 찍은 거 아시죠? 드라마 찍은 거? 네. 어. 촬영 끝났어요 촬영. 제가 이제 웹드라마 때문에 머리를 짧게 하고 그 상태에서 길렀거든요. 평소에도 너무 존경하시는 비 선배님 머리를 골라왔습니다. 이거 너무 좋죠? 운동하고 더 좋아진 느낌? 운동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. 필요하다. 아, 운동한 게 아까워서 안 먹어. 그치. 아 근데 뒷머리가 진짜 긴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지금 이렇게만 봐도 많이 달라졌어요. 팬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네요. 근데 이런 것도 다 기술이 있는 거죠. 자를 때 진짜 신기해요. 이런 거 보면 뭔가 기분 좋아요. 힐링되는 느낌. 링크! 다시 시작! 몇 시간 더 남았나요? 시간은 더 걸리지 않을까? 저 눈썹 바뀌었는데 모르시죠? 앞쪽을 살짝 잘랐어요. 앞쪽 위를? 네. 이렇게. 이거 지금 머리 이렇게 하니까 지금 머리가 이렇게 코 없는 길이야. 이 선배님은 따라잡기가 힘드네요.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지 않나 싶네요. 오. 괜찮아요? 네, 감사합니다. 이번에 B 선배님 머리를 따라잡기를 해봤습니다. 비슷한가요? 머리 다 잘랐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밀크야, 비 선배님 닮았니?